치열했던 나의 경기는 끝났다. 이제는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울 차례다.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차가운 승부의 세계, 피보다 진한 우정도 잠시 접어들 수밖에. 미안하다. 이 경기는 내가 가져간다. 오늘의 승패는 가슴에 묻고 기울일 소주 한 잔으로 털어버리자.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. 안녕, 자연.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. 아이씨. 이것은 누굴 위한 전쟁인가?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.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. 아니 그래도 단체 사진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? 영화에선 이러면 다 죽는다던데? 맞아, 저런 데서 지금 다 죽잖아. 그럼 다 죽으면 어떡해? 어? 그는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. 마치 삼류 영화처럼. 제 약혼녀입니다. 전쟁 끝나면 서울 가서 바로 청혼할 겁니다. 야, 맞춤이야. 어, 우리 일곱 명 새끼 쳐줘. 다 같이 고고장 가자. 그렇다. 지금껏 약혼녀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남는 병사는 보지 못했다.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. 살아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좀 간직해주겠어? 그는 그렇게 어머니 품으로 떠나. 이번 전투 끝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겠지 말입니다. 진짜 죽을 때까지 마시고 싶다. 나가서 진짜로 다 같이 한잔 하지 말입니다. 안 돼! 우린 도대체 뭘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까? 글쎄, 이제 이유 같은 건 잊어버렸어. 이유는 필요 없다. 우린 반드시 살아. 저 근데 이것은 누굴 위한 전쟁인가?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. 그래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. 자, 여기 보세요. 작지만 강하다. 캐논.